대만 딸고 외교 매산 고동 화서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오늘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재차 설명하고 지원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6월 22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의료관광산업이야말로 융복합산업의 핵심이자 앞으로 수원시를 책임질 고부가 가치 미래 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수원시가 의료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의료관광 지자체로 부상할 수 있도록 도시특화 브랜드 개발에 힘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이 지난 현재 수원시에서는 본 의원이 발언 이후 지난 6월 29일 팔달구 인계동 994-5번지 1원 86,320제곱미터를 의료특화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만 한 후 더 이상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습니다. 수원시가 이렇게 손 놓고 소극적으로 있을 때 부산, 대구 두 곳의 지자체는 전담 부서를 두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 지난해에 대구시가 메디시티 대구 글로벌 의료특구로 지정되었고 올해에는 부산 서구가 글로벌 하이메디허브 의료특구 지역으로 선정되어 그동안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의료관광객을 지방으로 유치함은 물론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력은 2천억 원 이상의 각 지자체가 2천억 원 이상으로 각 지자체는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관광산업은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 수준과 풍부한 관광자원이 융복합된 산업으로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료 R&D 기업 유치로 인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숙박, 외식, 관광 등 연계산업의 활성화로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선봉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도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구촌이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속속 전환을 준비함에 따라 전 세계 하늘길이 조금씩 열리면서 침체에 빠졌던 의료관광이 점차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하는 의료 관광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0만 명에 달했고 의료 관광 수입 역시 1조 1천억 원에 이르며 의료 관광객들로 인한 숙박 여행 등 부대 효과까지 포함하면 2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취임사에서 밝힌 시민과의 첫 약속으로 역동적인 경제도시로 발전할 경제특례시 수원을 제시하며 지역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리겠다는 청사진을 밝히셨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몇 가지 제언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수원시가 중앙정부 차원의 의료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지정한 전국 의료특구는 서울 세 곳, 대구, 부산 총 다섯 곳으로 1,300만 경기도의 수구인 우리 수원시가 의료특구로 조속히 지정되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수원시가 국내외적으로 의료관광지자체로 부상할 수 있도록 도시특화 브랜드 개발에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민, 관, 정, 연이 함께 참여하는 구체적인 논의기구를 상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컨대 의료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원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로 수원 경제를 견인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무한한 관심과 단호한 의지를 갖고 경제특례시 수원을 만드는데 의료관광산업을 역점 정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의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의회의 하나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